IP 주소가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웹 메커니즘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 IPv6 주소예요. 그러면 하위 64비트 이 녀석이 인터페이스 영역이고 상위 64비트 이게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34 있죠. 여기에 국가 번호가 할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브넷 ID 부분에 어떤 표준 산업 분류표 상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가 할당되는 거예요. 얘는 뭘 하느냐니까 요 서브넷 ID 영역이 두 가지 정도로 쓰이게 됩니다. 서브넷 ID 서브넷 ID는 전체가 32비트죠. 16비트군요. 16비트이고 요것이 이제 용도 첫 번째 용도는 참여자의 고유 ID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자동차든 냉장고든 건물이든 토지든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질 수 있어요. 그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하는 방식이 요 서브넷 아이디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자동차다. 그러면은 요 대분류상에 뭐 들어가고 중분류상에 뭐가 들어가고 소분류상에 뭐가 들어가고 세세분류상에 세발자전거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세발자전거 중에서도 고유한 아이디 내가 가지고 있는 세발자전거 그 녀석의 고유 아이디는 뒤에 64비트 이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발자전거가 자기의 고유한 IPv 버전 6, IPv6 주소를 가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게 되고 스마트폰, 컴퓨터, 뭐 와치, 태블릿, 냉장고, 자동차, 토지, 건물 몽땅 다 고유한 IPv6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IPv6 주소는 세 가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라고 했었나요? 참여자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다음에 대상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대상의 고유 아이디. 이 대상이 뭐였죠? 그레이드라는 왓이었잖아요. 그죠? 왓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그래 TX라고 할게요. TX 참여자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요거는 TX 대상의 고유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주고 받고 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했다. 그럼 대상은 뭐죠? 건물을 사고 팔았으면 대상은 건물하고 돈이죠. 건물하고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EX에서 건물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대상은 화폐와 건물입니다. 이 둘 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나라네. 내가 지불한 돈도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면서 100립을 지불했다. 그럼 100립은 그 100립의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받거나 팔거나 구매한 건물 역시도 고유한 IPv6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고유한 ID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이걸 그랬나요? 옆집에 살고 있는 판순이와 이걸 글을 했다. 사실 판순이는 우리 집 고양이입니다. 판순이랑 글을 했다. 그러면은 이 판순이와 나의 고유한 아이디 대상은 건물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죠? 참여자의 고유 아이디와 대상의 고유 아이디 이렇게 표시가 구분이 되는 거죠. 요게 서버넷 아이디가 사용되는 저거죠. 그리고 판순이는 고양이과니까 고양이 뭐 포유류목에 뭐 쭉쭉 나가려나 하여튼 좀 정확한 제의 어떤 생물학적 개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깨를 하고 나오고 건물을 사고 팔았다. 내가 고양이 집을 판순이한테 주고 판순이는 찌를 다섯 마리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 판순에게 준 그 고양이 집 그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고 판순이가 글의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넷 아이디는 이 용도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니까 바로 그루트기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루트기 서버의 주소 서버로도 활용됩니다. 이 16비트니까 전체 수가 몇 개죠? 가능한 표현 가능한 숫자가 6, 5, 5, 3, 6개죠.
그죠? 65,536개. 65,530에서부터 65,53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 가능한 범위는 0에서부터 65535까지 표현되는 것이 16비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로서 이제 서브넷 아이디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걸로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요 참여자의 고유 아이디가 아니라 고유 아이디는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표현하고 참여자의 분류가 분류 정보를 서브넷 아이디로 표현하고 요 뒤에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요것은 별도로 인터페이스 영역입니다. 베이스 64비트 스가 요거 고유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대상의 고유 아이디는 고유한 아이디는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대상의 분류입니다. 분류 정보. 분류 정보. 이거를 표현하고. 다음에 그루터기 서버의 정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사는 분류 표상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까지 다 표현하고도 남고 그루터기 서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수가 4,000개잖아요. 그 4,000개를 표현하고도 남죠. 이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서버 주소로도 표현 활용하고 참여자와 대상의 분류 정보도 들어간다는 거 이게 서버넷 아이디가 됩니다. 그게 요 있는 16비트입니다. 네 번째 필드죠.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필드의 끝에 두 개, 34. 요거는 국가 정보입니다. 한국은 81.